경기 침체와 세계 전쟁 등 국내외 악재에도 농수산 식품을 비롯한 지역 수출이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이 수출 확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지역쌀 포장이 한창인 나주의 한 식품업체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가 인기를 타면서 김과 쌀등 지역 식품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500만 달러. 수출 품목은 김과 쌀 한과 부각 등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500여 개. 수출 시장도 일본과 중국, 미국 등에서 최근엔 유럽과 베트남, 호주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10개 정도 전라남도 상설 판매 운영하고 있는데 K팝 열풍이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남의 수출액은 4억 3,7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산 가공품이 1억 4,500만 달러로 전체 30%를 넘었고, 김과 농산 가공품, 전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식재료 등 원자재가가 뛰고 있고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인력 부족이 여전한 상황. 때문에 해외 운송 물류비 지원과 함께 금융 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체 측은 입을 모읍니다. 해외 박람회, 무역 사절단 등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식품 수출이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해외 마케팅 지원이 시장 개척 등 수출선 확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